왜 우리는 360도를 쓸까요? 가장 큰 이유는 1, 2, 3, 4, 5, 6, 7, 8, 9, 10이 있는데 7 빼고 1, 2, 3, 4, 5, 6, 8, 9, 10으로 나눌 수 있는 좋은 수죠. 그 외에도 많은 약수들이 있습니다. 360도 안에는 약수가 많다는 것은 사치견산이 쉽다는 것이기도 하죠. 고대 선진국 바빌로니아는 천문학도 엄청 뛰어났는데요, 자기들이 세운 공식과 이론으로 1년을 360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정확하죠? 지금 우리는 365일을 살고 있지만 거의 근접하게 맞췄잖아요. 3600년 전에 1년이 360일이라고 발견한 것은 엄청나게 천문학적으로 발전했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흠이 있다면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해가 돈다고 생각했죠. 우리는 지금 10지법의 나라에 살고 있죠. 1, 2, 3, 4, 5, 6, 7, 8, 9, 10, 20, 30, 40, 이게 10진법이에요. 하지만 예전 고대 바빌로니아 안에서는 60진법이 좀 더 자연스러운 거라 생각했어요. 그게 아직도 남아있는 게 1시간은 60분이잖아요. 1분은 60초잖아요. 그게 60진법입니다. 60 또한 360처럼 약수가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60을 3개로 쪼갤 수도 있고 2개로 쪼갤 수도 있고 5개로 쪼갤 수도 있죠. 이 3개가 핵심입니다. 2, 3, 5 이걸로 나눠지냐 안 나눠지냐, 그게 바빌로니아 사람들한테는 중요했습니다. 그러면 왜 원을 60으로 나누지 않고 360으로 나눴느냐? 그 답은 바빌로니아 사람들만 알겠지만 저희는 이렇게 추측합니다. 삼각형을 먼저 60도로 정하였고 바빌로니아는 60분법이 더 익숙한 사회이기 때문에 삼각형을 먼저 정의하였는데 그 삼각형에 맞춰가지고 360도로 정의했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볼까요? 왜 360도가 됐을까요? 360이라는 수가 많은 수의 정수로 나눠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1년을 360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정의했던 삼각형, 60도, 삼각형을 6개를 합쳐보니까 360이 되더라. 그래서 원은 360도입니다.